2교시의 주제는 웃음입니다. 웃음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웃고 살아야 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이란 무엇입니까? 일찍이 플라톤은 질투의 감정에 쾌감이 가미된 것이 웃음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일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를 갑자기 파악했을 때 터져나오는 것이 웃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거나 웃음이란 특히 한 인간이 갖고 있는 유머 감각이란 이게 정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혼 여성 300명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했더니 외모와 능력을 제끼고 이제는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유머 감각을 지니지 못하면 장가도 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참 문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웃지 않는다. 딱딱하다. 무뚝뚝하다. 웃는 걸 싫어한다. 뭐 이런 뉘앙스를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고 외국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이 잘 웃지 않고 웃는 걸 싫어하는 민족이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오랜 세월 그 모진 가난과 외침 속에서도 결코 웃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웃음을 사랑한 슬기로운 민족이었습니다. 우리의 마당놀이, 우리의 태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같은 그런 난리통에서도 오성과 한음의 유머, 황정승의 유머, 봉이 김선달, 김삿갓, 정수동, 수도 없는 해악이 넘치는 분들을 우리는 선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삿갓이 말이에요. 하루는 이제 강을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뱃사공이 없어요. 강을 못 건너가니까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뭐 주막엔 못 가고 어떡합니까? 가까운 이제 서당에 간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 훈장이 나와야 되는데 훈장이 안 나오고 애들이 몇 명 나와요. 훈장님 계시냐?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보니까 허름하거든 옷차림. 훈장님 안 계신데요. 그래. 내가 지금 하룻밤 좀 묵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느냐?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잠깐만요. 뒤로 막 뛰어왔다 나오더니 우리 훈장 선생님이요. 여기는 주막이 아니니까 딴 데서 알아보래요. 여기에 열받은 김삿갓이 푸쭘다오. 신랑을 써가. 이 시를 이 훈장 꼭 갖다 줘라. 줬는데 그 시가 말이죠. 기가 막힌 시가 하나 나옵니다. 서당 내조지 방종 개전물 생도 재미십 선생 내 불알이라. 서당 내조지 서당이 있는 건 내 일찍이 알았는데 방종 개전물 당 안에는 잘난 척하는 사람들만 있구나. 생도 재미십 애들은 10명이 채 안 되는데 선생 내 불알이라. 선생은 나와서 인사가 없구나. 뜻은 참 좋은데 읽으면 다 욕이야. 내조지 개전물 재미십 내불알. 이 얼마나 위트와 해악이 넘치는 시입니까? 이런 시를 구사할 줄 알았던 게 우리 조상님들이었어. 여러분 용예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전 세계에서 욕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욕 몇 개 없습니다. 미국 욕 뻔해요. Son of bitch. 이게 개새끼란 욕입니다. Fuck you. 욕이에요. God damn. 욕입니다. 몇 개 없습니다. 일본 욕? 일본 욕 뻔해요. 빠가야로 욕이에요. 칙쇼 욕입니다. 좆도 이건 욕이 아니더라고. 난 욕인 줄 알았는데 욕이 아니야. 그냥 얘기하는 거더라고. 난 몰랐어.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욕을 하나 했더니 좆도가 욕이 아니야. 뭐 몰랐어 진짜. 중국 12억이 사는데 욕이라고는 딱 하나야. 왕바단. 그리고 홍콩 쪽 가면 족가이라 이런 욕이 있어. 족가이라. 우리나라 욕이 넘어왔나. 이거 어떻게 되면 여자한테는 욕이에요. 족가이라가 몸 팔아라 이 뜻이에요. 이게.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는 별의별게 다 욕이야. 야, 이 님이 어떻게 하여튼 이 몸쓰고 하는 욕만 42가지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욕은 뜻도 없어. 뱉으면 욕이야. 링건마 태평양 링게로 마이신 이씨. 안고 베이비 이 새끼야. 뭐야 안고하고 베이비하고 오토하라는 얘기야. 뭐 연관이 있어야지 개뿌리. 그냥 욕이야 그게. 우리가 쓰는 욕 중에 얼마나 말 같지 않은 욕이 많은지 여러분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 많이 하시죠? 여자한테 하는 욕 중에서. 야 이 갈보 같은 년아 그게. 이거 굉장히 그 심한 욕으로 들리는데 갈보가 뭐야 갈보가. 2차 대전 당시에 미군들이 제일 좋아한 여배우가 그레타 가르보입니다. 당시 그레타 가르보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전부 그레타 가르보 사진도 그려낼 정도로 슈퍼스타예요.
6.25 때 미군들이 들어왔는데 그 미군이랑 다니는 여자를 보고 야, 쟤 가르보냐? 쟤 지가 뭐 가르보인 줄 아나 보지? 가르보 가르보 하다 보니까 이 갈보가 욕이 됐습니다. 남의 신성한 이름을 우리는 아주 쌍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여기다가 미국 사람하고 다닌다고 해서 양자 나왔고 양갈보. 그러니까 원뜻은 욕도 아닌데 그냥 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합의 본 거야 그냥 그렇게. 이런 욕 여러분 또 많이 하시죠? 니미 뽕이다 이 새끼야. 니미 뽕. 근데 뜻을 알고 써야 되는데 뜻을 모르고 쓰는. 니미 뽕이 뭐야? 니미가 뭐야? 니미가. 니 애미의 준말이야. 너의 모친이 뜻이야. 뽕이 뭐야? 뽕. 옛날 사람들이 주로 섹스라는 장소가 뽕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엔 뽕밭은 섹스하는 데예요. 너 나랑 뽕밭에 갈까? 그러면 한번 할까? 이 뜻이. 그러니까 나도양의 단편소설 뽕 제목을 괜히 뽕을 붙인 게 아니에요. 그 섹스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미 뽕은 근친상간을 소재로 한 욕인데 미국 욕 똑같은 게 있어요. 마더파카. 미국 욕 중에 마더파카 이 욕이 한국 욕으로 하면 니미 뽕이에요. 또 여러분 이런 욕 많이 하시죠. 야 이 씹새끼야. 씹이 뭐야 씹이. C 플러스 입이에요. C 플러스 입이 씹이 된 건데 C는 뭐야? 자식이에요. 씨바지, 자식 낳은 여자. 이 집은 씨가게요. 자식 껴다니. 그러니까 자식이 나오는 입. 어디야, 거기가? 거기서 나온 새끼? 씹새끼.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들은 전부 씹새끼야. 이건 원래 욕이 되면 안 돼요. 원래 욕이 돼야 되는 말은 예의 제왕적인 새끼야. 야, 이 자궁에 임신한 게 특이한 놈들이 욕이 돼야지. 너도 다 여기서 나오면 씹새끼인데? 그냥 우리가 욕으로 쓰기로 합의 본 거야, 그냥. 욕으로만 씁니까? 씹새끼란 말을 넣어가지고 웃기는 얘기도 있어요. 씹새끼 시리즈. 우리나라에 여러분, 제가 20년을 제가 코미디를 했습니다만, 웃긴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오정 시리즈, 만덕이, 최불암 시리즈, 뭐 쭉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이 씹새끼 시리즈한테는 안 됩니다. 작품성이라든지 웃음을 유발한 어떤 폭발성 같은 게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즌이 끝나면 개뿔 재미가 없는데 씹새끼 시즌은요 15년 됐어요. 지금도 한번 웃어요. 정말로 작품 좋은 거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이것도 한 300가지 돼요. 300가지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어느 집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셋이 딱 잠자는데 잘 자고 있는데 밤 12시가 땡 갑자기 잠자던 할아버지가 자다가 펄떡 일어나더니 주진자의 물을 탁 마시고 한 점을 푹 벽을 손으로 꽉 치고 탁 자. 조금 시간 또 아버지 찾아가 또 벌떡해서 물을 또 탁 마시고 한 점 푹 벽을 손으로 꽉 치고 또 탁. 손주가 또 자다가 또 벌떡해서 주진자의 물을 또 딱 마시고 한 점 푹 벽을 손으로 꽉 치면서 씹새끼를 물이 뜨거우면 얘기를 해줘야지. 유명한 얘기입니다. 어? 어떤 스님이, 어떤 스님이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아, 오래간만에 목욕 좀 해야지. 아, 스님이 목욕을 때를 밀었는데 등 밀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머리를 빡빡 깎은 중학생이 있길래, 학생이 등 좀 밀어줄래? 중학생이 이렇게 보니까 같은 빡빡이 되게 반말이거든? 왜 반말이에요? 나 중2야. 나 중3이야, 이 새끼야.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 스님이 열받아가지고 산에 올라왔잖아. 내 다시는 속세 안 내가리라 나쁜 놈들 남의 앞을 탑을 관세음 염불을 내고 있는데 갑자기 팔이 하나가 윙 여기 딱 왔네 남의 앞 윙 도망가 남의 앞 윙 또 한 요국이에요 또 터져 또 도망가 두 번씩 파리가 약을 요구하니까 이제 돌아버린 거야 스님이 남의 앞 윙 또 앉아 남의 앞을 탑을 닥쳐서 도망 못 갔어 하하 이제 마저 뒤졌겠지 손을 딱 띄는데 파리가 윙 파리가 도망가면서 아 씹새끼 꼼바에서 맞아 뒤질 뻔했네 꼼보라고 꼼보 그걸 살았다고 어떤 여자가 아침에 탁 옷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뱃속이 막 부부 끓고 난리가 난 거야 오 막 화장실이 급한 거야 지금 오 다시 막 여자가 참고 있는데 저쪽에 화장실이 있어 막 뛰어갔지 여자가 급하니까 어떻게 노크도 없이 그냥 여자가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안에 사람은 없는데 어떤 놈이 다녀갔는지 한 무더기를 누가 싸놓고 그냥 간 거야. 그 여자가 아우 들어 이씨 어떤 새끼야 이거 진짜. 아 몰라 몰라 알딴 데가 이제 아우 들어 문 닫고 그냥 나왔어. 남자 놈이 이제 기다리다가 여자가 나오니까 제가 들어갔어요.
뭐, 한 무대가 있거든? 왜? 야, 이년아. 볼일을 봤어, 뭐, 이년아. 뒤처리하고 가야지. 이러고 그냥 가면 어떻게, 이년아. 방방 뜨는 거야. 여자가 얼마나 억울해요? 지가 한 것도 아닌데. 그니까 한마디 하는 거야. 김나라봐, 이 씹새끼야. 저는 말이죠. 야, 누가, 야, 네가 알고 있는 조크 중에서 가장 베스트가 뭐냐? 물어보면 저는 어김없이 이 씹새끼 시기의 마지막 편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얘기라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참, 아무리 들어도 웃긴 얘기 하나 있어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어느 한 놈도 껄떡대는 놈이 없어. 여자란 게 나이 먹으면 누가 뭐 커피 먹자, 좀 만나자, 뭐 영화 구경 가자, 이런 놈이 있어야 되는데, 한 놈도 얼씬 안 하는 거야. 얼마나 황당해서 이 여자가 세상을 비관하면서 하룻밤 잠을 자는데 꿈속에 사실형이 펑 물어봤어요. 사실형님, 왜 난 남자가 안 붙을까요? 너는 이 생에서 남자 붙긴 텄고 네가 죽어서 저승에 오면 저승에선 너 때문에 남자들이 줄을 설 것이다. 깼어. 야, 남자 없이 사느니 남자 많은 곳으로 가자. 여자가 죽으려고 5층짜리 빌딩 옥상에 올라가서 남자 많은 곳으로 가자 팍 뛰어내렸는데 재수가 없을래니까 바나나를 싣고 가는 트럭 위에 떨어진 거야. 쿵! 깨면서 잡으니까 뭐가 막 잡히거든? 줄 서, 이 씹새끼들아, 줄 서! 조그만 새끼 뒤로 가! 참 완벽한 조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코믹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유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조금씩 틀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이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위트라는 것은 이제 한국말로 하면 기지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치, 순발력, 분위기가 좀 나쁠 때 자기가 한마디 딱 해서 와 웃기면서 자기가 유리한 상황으로 타고 갈 줄 아는 그런 재치를 얘기하죠. 예를 들면 남자분들 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막 오줌이 매려운 거야. 화장실 어디 있어? 막, 저 지금 화장실 있는 거야. 너무 급하니까 남자가 막 뛰어가지고 남자들 급하면 그런 거 있어요. 화장실 문을 열면서 꺼내면서 너무 급하니까 열면서 꺼내고 딱 들어갔는데 이게 여자 장실이야. 웬 여자가 앉아있다가 웬 새끼가 꺼내고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악을 쓰지. 당연히 여긴 여자 전용이야 이 새끼야. 여기서 밀리면 개망신이거든. 끝까지 밀고 가는 거야. 이것도 여자 전용이야 이 년아. 어떻게 그게 바로 재치, 위트. 이 위트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곳이 어디냐면 선거판이에요. 선거판. 선거판에 가면 말이에요. 이 후보자의 말 한마디로 당락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 전 세계 유명한 선거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84년도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먼데이라고 레이건이 붙었습니다. TV 토론 생방송에서 당시 먼데일이 당시 나이가 많다는 약점을 갖고 있는 레이건한테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신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온 국민들이 다 레이건만 쳐다보는 거야. 뭐라고 대답하나. 이때 레이건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상대방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경험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선거에 이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우와! 그 말 한마디에 먼데일 얼굴이 벌리 그 말 한마디로 그 선거에서 레이건이 압승을 거둔. 똑같은 질문을 지난번 대선 때 이해찬 후보가 김대중 후보한테 했습니다. 당신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때 김대중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도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문화의 차이입니다. 코믹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익살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모든 표정이나 행동을 얘기합니다. 코미디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코미디의 공통점이 뭡니까? 뚱뚱이야 홀쭉입니다. 왜? 보기만 해도 웃기니까. 또는 심형래 씨같이 안 나갔다. 뭐 이렇게 바보짓을 한다거나. 또는 난 흉내내는 거 있죠. 본인이 생각하시게. 하여튼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모든 표정이나 행동을 우리는 코믹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코믹이라는 것은 오디오보다는 비디오적인 성향이 더 강한 것입니다. 유머라는 게 뭡니까? 유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저한테 약 1시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얘기를 듣고 가십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얘기가 몇 개 없습니다. 이 얘기가 저 얘기 같고 저 얘기 얘기 같고 아마 바나나 얘기만 기억하다가 이거하고 몇 개 생각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머가 뭔지는 이거 하나만큼은 꼭 여러분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머란 게 뭡니까? 유머란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대에게서 사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비난할 수밖에 없는 상대에게서 사랑을 찾아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까 DJ, YS 이런 분들 가지고 막 농담하고 조크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막 웃으셨어요. 웃었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제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더 싫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웃으시면서 야 웃긴 웃지만 좀 심하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분들 곁으로 조금씩 전부 다가섰습니다. 인간의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휴머리티를 느꼈기 때문에 다가섰습니다. 야 옛날에 그 양반 정말 잘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김영훈이가 겁대가리 없이 그 양반 갖고 막 조크하고 농담하고 세상 많이 변했네 또는 안 됐네 오히려 어떤 연민의장까지 느끼면서 그분들이 사랑 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머의 정신입니다. 나쁜 놈을 꼭 넌 나쁜 새끼야 하지 않고 그걸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유머라고 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유머에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감대라는 게 있습니다. 얘기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같이 느껴야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어떤 정치풍자 코미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면 절대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이 야지 나온 거나 집어쳐 이 새끼야로 뭐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왜 나는 농담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농담으로 안 받아줘갖고 썰렁해지는 경우 많이 있죠. 그거는 철저하게 얘기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공감대란 게 뭡니까?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남자가 말이죠. 남자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슴이 뛸 때는 언제냐면 솔직한 얘기입니다. 경험이 다 있으시겠지만은 여자 처음 꼬셔갖고 처음 여관이나 호텔방에 들고 들어가서 처음 여자 옷 뺏길 때 야 이때 정말 아무리 남자들 센 척해도 이때 가슴 무지 뛰어 솔직히 특히 그 빨간 조명 밑에서 있잖아 그 부추관 조명 어? 그리고 여자 옷 처음 뺏길 때 날리는 남자들 멘트 다 비슷비슷해 뭐 사랑해 뭐해 무슨 너의 눈마울은 사슴을 닮았네 어쨌네 솔직히 그런 새끼들이 언제 사슴과 쳐다본 적이나 있어 있는 누나 없는 누나 그냥 날리면서 옷들이 딱 벗기면 이제 흐뭇 해갖고 이제 그럼 여자는 이제 푹 떨어요 어? 그럼 이제 브라자 이거야 뭐 선수끼리 하루 이틀 해고 선수로 탁 해서 팅그덩 팅 여기서 이제 프로랑 아마추어가 차이가 나 여자 다룰 줄 모르는 새끼들은 이거 벗긴데 한참 걸려 그걸 하나 못 찾아갖고 자기야 비켜봐 비켜봐 한참을 더듬고 지랄 연병을 하고 어떤 새끼는 이걸 잡아당겼다 놔갖고 얼마 따고 어? 무식한 새끼들 아유 여자를 그렇게 모르나 그래 벌써 우리 같은 프로들은 소리지로 딱까지 여기서 얘기를 해 사랑해 이 사랑해도 그냥 얘기하면 촌놈이야 여자 뒷구녕에 바짝대고 바람을 넣어주면서 사랑해 왜냐면 여자들은 뒷구녕에 바람만 들어가면 또 딱 열 몰라 근데 정말 재수가 한 바가지 뭔지 알아? 손으로 딱 해서 사랑해 사랑 이 브라자 뒤에 호코 떨어진 거 왜 짬이 하고 쓰냐 들 있지 왜 이걸 뭐 짬이 하고 쓰냐 어 이건 절약이 아니야 궁상이야 궁상 지질이 궁상 그건 좀 나 어떤 애들은 옷핀으로 갖고 있지 그것도 왕옷핀 이따만한 거 있지 우리 어렸을 때 해삼 찍어 먹던 거 그거 세상에 그 말이야 이제는 여자고 남자고 속옷을 잘 입어줘야 돼 남자도 마찬가지야 반스를 좋은 거 입어줘야 돼 벌써 반스가 좋은 놈들은 여자하고 여관이나 호텔방에 딱 들어가 보면 알아 반스가 좋은 놈들은 들어가자마자 옷 탁탁탁탁 벗고 반스만 입고 온 방을 돌아다녀 샤워해 상표 봐봐 드라이 팍 어? 자신감의 표현이야 막 그걸 못 보여달래 하냐 막 근데 반스 후진 거 하얀 면 반스 앞은 노랗고 뒤는 누런 거 조금 지진 거 있지 왜 고무줄 터져서 삐져나온 거
조용고민이나 이게 잡아당기면 당긴 대로 하는 거. 이런 거 입은 새끼들은 절대로 바지 따로 빤 따로 안 벗어. 꼭 같이 벗잖아. 딱 벗어갖고 장판 밑에 침대하고 석사에 딱 구겨넣어. 정말 피곤해. 지금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웃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야. 한 번쯤 그런 걸 써봤기 때문에. 그게 바로 공감들은. 오늘 여러분들 참 많이 웃어주시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만 특히 여자들은요 많이 웃어야 됩니다. 여자들은 왜 많이 웃어야 되냐면 목소리가 이뻐져요. 여자는요 많이 웃으면 목소리가 이뻐집니다. 여자는 목소리가 이뻐야 돼요. 여자 중에서 제일 밥맛없는 게 이 목소리 허스키한이어야 돼요. 재수 한 바가지야 진짜. 보통 여자들은 남자고 거시기 할 때 소리가 이뻐져. 대부분 보면 이 소리 남자들이 막 뿅뿅뿅 가는 거야. 근데 목소리 허스키한 것들은 아이고 좋아. 머리를 침대에 찍고 싶어하지 마.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냐? 어? 무슨 마우라가 터졌나? 재수가 한 바가지지 말이야. 남자들은 왜 많이 웃어야 되느냐? 남자들은 많이 웃으면요 젊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정력이 좋아져. 남자는요 요새 정력이 좋다 그러면 요새 남자분들 막 창피한지 모르고 뱀이고 지렁이고 막 천연기념물 막 오소리다 뭐다 막 잡아먹고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진짜. 그런 거 다 꽝이에요. 정말로 정력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포장마차가 파는 거 있어요. 안하고회 그거 드세요. 그게 정력이 이거야. 안하고회 먹잖아요. 그날 밤 안하고 못 자요. 진짜인 줄 알고 아이. 근데 남자들은 정력이 좀 있어줘야 해. 어떤 남자가 평생 자기 마누라 한번 만족을 못 시켜주는 거야. 마누라가 밥만 되면 구박이지 뭐 이 새끼야. 밥만 먹고 사니? 나가 뒤져라 이 새끼야.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남자가 어디 갔냐면 산에 올라왔죠. 산에. 왜 갔냐면 100일 기도드리러. 100일 동안 기도하면 소원을 다시 들어준다고 열심히 기도한 거야. 하느님 제발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좀 우리 마누라 좀 만족시켜주세요. 도와주세요. 100일 딱 됐잖아. 깜빡 잤는데 꿈속에 사실년이 펑. 네 소원이 뭐냐? 우리 마누라를 한 번만 좀 만족시키면 좋겠습니다. 알았다. 네가 빵 그러면 거시기가 빡 커지고 원상복귀 시킬 때는 빵빵 그럼 뽀로록 원상복귀가 될 것이다. 세 번의 기회를 주겠다. 됐어. 어디 장난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애매하거든. 산에서 해본 거야. 그냥 바지 벗고 빵! 빡! 진짜네. 얼마나 좋아. 어, 근데 이거 집 못 가잖아. 할 수 없이 빵빵 뽀로록 왔어. 아깝게만 써먹었지만 두 번 남았으니까 급한 마음에 차 몰고 막 집에 갔는데 웬 놈이 이렇게 차가 막혀. 뒤에서 어떤 놈이 빵! 뽀로록 이게 이런 씨! 아니 그거에 올라올 줄 누가 도대체. 너무 오래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이게 운전대가 돼서 운전이 안 돼. 할 수 없이 빵빵 뽀로록 갔어. 이제 한 바퀴 안 남았잖아. 귀막고 음악 틀고 이제 막 대문 팍! 방문 팍! 마누라한테 입을 깔아. 마누라가 얼마나 웃겨. 비어없이 놀고 앉았네. 입을 깔아! 딱! 너 그동안 나 무시했지? 잘 봐, 보여줄게. 딱! 빵! 푸아!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 처음 봤거든. 좋아갖고, 어머! 자기 빵빵하다! 다시 산에 올라갔대. 아직도 안 내려왔대. 우리 인간은 언제부터 웃습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누구나 울면서 태어나요. 우리 인간이 처음 웃기 시작하는 것은 생후 2, 3개월부터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 4개월쯤 되면은 부모가 으르르 까꿍 하면 따르르 웃고 다 해요. 생후 18개월부터 20개월쯤 되면은 아기 스스로가 웃음을 자아내는 행동도 가능해집니다.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한 인간이 평생 잘 웃느냐 안 웃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나이는 태어나서부터 2살까지라고 합니다. 애기들 펴놓고 애가 뭐 알겠어? 둘이 부부가 얘 X야 치고받고 싸우고 막 병깨지고 막 이러면은 그 아이는 뭔지 모르는 그 공포감에 평생 잘 웃지 않는 딱딱한 아이가 될 것이고 그냥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그냥 빨아주고 핥아주면 그 아이는 평생 잘 웃는 여유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웃기 시작한 우리 인간이 점점 자라면서 하루에 웃는 양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제일 많이 웃는 나이가 언제냐? 6살 때 하루에 크고 작게 400번가량 웃습니다. 우리 아들이 6살인데 정말로 내가 이렇게 많이 웃나 안 웃나 봤어요. 정말로 많이 웃어요. 뭐 만화영화 같은 거 만화영화 틀어놓고 난 개뿔 챈 적도만 뭐가 좋지 막 떼굴떼굴 굴러요. 텔레토비 같은 거 틀어놓고 막 뽀 이러면 와 웃고 막 뛰면서도 웃고 엎어지고도 웃고 뭐가 좋은지 자면서도 웃고 자면서도 딩글딩글 뭐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많이 웃는 6살이 딱 지나가면 인간이 이제 경쟁사회에 돌입합니다. 시험 봐 선생한테 야단맞아 친구랑 싸워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하루에 웃는 양이 100번으로 15번으로 막 줍니다. 크면서 막 주는데 나이 4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12번 웃고 50에는 6번 웃는다고 통계에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평균 12번 웃는다, 6번 웃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잘 웃는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루에 한 번은 웃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제가 이렇게 하루에 웃는 양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느냐? 미국의 세계적인 의학 박사 군맨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이 하루에 15번만 웃는다면 이 병원마다 득실거리는 환자들이 반으로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루에 15번만 웃으면 이 환자들이 반으로 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사는 게 바쁘다고 우리는 하루에 15번을 차마 웃지 않고 삽니다. 윌리엄 프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의학 박사는 이런 연구 논문도 발표했습니다. 사람이요, 10초 동안 배를 잡고 웃는 것은, 단 10초 동안 배를 잡고 웃는 것은 3분 동안 노를 열심히 진 것과 똑같은 에너지를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웃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하는 전신운동입니다. 인간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근육이 650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이 화를 내고 찡그릴 때는 안면근육만 딸랑 50개가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배를 잡고 웃을 때는 전신근육 231개의 근육이 움직여야 웃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으면 배가 고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고 전신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허기가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는 다이어트나 헬스 가장 기본은 많이 웃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온다더라. 이 얘기 여러분 많이 아시죠? 황소관 박사, 이상구 박사 다 얘기했습니다. 엔돌핀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엔돌핀이란 게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75년 영국의 에버딘 대학의 한스 코스테이츠 박사가 우리 뇌에서 생성되는 엔케팔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엔케팔린을 좀 더 연구하다 보니까 야, 조물주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말이죠.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 인간의 몸은요. 어떤 고통이 오면은 외부에서 고통이 오면 즉각적으로 뇌에서 출동하는 천연 진통제가 우리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자체적으로. 모르핀보다 200배라는 것 성능이 뛰어납니다. 야, 체내에 모르핀이구나. 체내에 모르핀이 있구나. 이래서 이름을 엔돌핀하고 쓴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엔돌핀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흘러나오는 천연 진통제인데 이게 진통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막아주고 긴장을 완화해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암세포를 격파합니다. 여러분 혹시 암 환자한테 병원 갈 적에는 절대로 주스나 꽃,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입니다. 오늘 저한테 들은 얘기든 어디서 들은 얘기든 와이단 같은 거 웃기는 얘기 크 해가지고 그 소리나게 웃겨주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 요새 비디오과에 가면 빌려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패치 애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입구에 여자 다리 두 개 해놓은 게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해놓은 건데 그 영화 내용이 뭡니까? 미국 실화입니다. 암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들을 의사가 수술을 거부하고 웃기기 시작합니다. 피에로 분장하고 막 웃깁니다. 애들이 그 의사만 보면 막 웃는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웃더니 그 죽을 줄 알았던 아이들이 몸에 암세포가 거의 다 사라지고 건강한 아이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웃음을 이용한 암 치료법이 구미 각국 미국에서는 엄청난 연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좋은 일을 하는 엔돌핀이 우리 몸에서 언제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웃을 때 만들어집니다.
그럼 한 번 나온 엔돌핀이 얼마만큼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5분 정도 활동하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살 때의 마음으로 몇백 번씩만 웃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엔돌핀이 돌아다니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웃음이라는 게 우리 개인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개인의 건강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건강을 지켜주죠. 작년 2월 달입니다. 홍콩에 있는 한 항공회사에서 비행기 타는 승무원들이 파업을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가 띠들르고 나자빠지는 파업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웃음 짓는 서비스만 파업하겠다 그랬어요. 웃음 짓는 서비스만 파업하겠다. 이게 뭐예요? 안 웃겠다 이런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비행기라는 게 가다가 보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아니 아가씨 이거 왜 이렇게 흔들려요? 그러면 아 손님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래야지.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되겠죠? 그런 비행기를 누가 탑니까? 이렇게 웃음이 하나 빠진 사회는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고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이라는 게 개인의 건강과 이 사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웃음의 반대가 뭡니까? 눈물이나 슬픔이 아니에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이 웃으면 웃을수록 수명이 길어지지만 스트레스는 받으면 받을수록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험용 생쥐 두 마리 사다가 실험을 해보세요. 한 마리는 그냥 놔두고 한 마리는 오메가며 꼬챙이로 한번 쿡 찔러보세요. 이 찔림을 당하는 생쥐는 그냥 놔둔 지 반밖에 못 삽니다. 왜? 찔려서 피를 흘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스트레스가 이 쥐의 수명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신다면 스트레스를 됐으면 안 받고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친구 하나를 만나도 맨날 얘 내가 말이다. 내 문제도 복잡한데 지 문제까지 다 와서 얹어주는 친구. 이거는 친구가 아니고 왼수예요, 왼수. 나 일찍 죽으라고 연병하는 거예요. 그저 친구는 그냥 나오면 야 와이장 설명하고 있어. 되게, 들어봐. 되게 웃겨. 날 웃겨주고 신나게 해주고 보기만 해도 좋은 친구. 이게 좋은 친구지. 맨날 축상하고 와가지고 너 돈 좀 가진 거 있니? 빨리 이건 장보에서 꺼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입니다. 미국 예일대에서 이런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자 3,500명을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남자들의 건강기록, 사망 나이를 다 조사했어요. 그리고 뭘 조사했냐면 이 남자들의 부인들, 와이프 사진을 다 구해다가 이쁜 여자와 안 이쁜 여자를 골랐는데 놀라운 연구 논문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이프가 이쁘고 미인인 남자들은 대부분 60, 70을 못 남기고 일찍 죽고 마누라가 좀 못생기고 수더분한 남자들은 대부분 80, 90까지 장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와이프가 이쁘면 이쁜 만큼 남자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쁜 여자랑 산다는 죄값으로 자기 생명 한 10년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누라 못생겼다고 절대 구박할 필요 없어요. 아, 이 애 때문에 내가 오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십니까? 부부십니까? 오래 사시겠네, 그러니까. 100년은 뭐 걱도 없네. 우리가 여러분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질을 높이자. 결국 질 높은 삶이란 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삶이 가장 질 높은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밟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평화스럽게 살고 싶어도 쟤네들 움직임이 조금만 수상하면 바로 라면서 제기해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바꾸는 애들이 있는데 뭐가 이뻐서 쟤네들 우리가 돈 주고 빌려주고 쌀 줍니까? 그나마 그렇게 몇 푼 줘놔야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것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렇게 남북이 갈린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또 이 전라도, 경상도, 지역감정, 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 만성 스트레스, 이거는 이미 우리 국민들 평균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돈 좀 있고 힘 좀 있는 것들이 교만해갖고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검사 마누라, 장관 마누라 이런 것들이 물컥대면서 몇 천만 원짜리 옷에 입고 그리고 팔대 말고 오려고 네가 거짓말 한번 나도 거짓말 한번 이렇게 해서 서로 거짓말에 거짓말 하다가 나중엔 몰리니까 생방송으로 누가 진실인지 밝히자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청문회라는 걸 4일씩 내리 해가지고 결국 알아낸 거는 앙드레인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 응? 그거 알았는데 웬 놈에 이렇게 돈을 많이 써? 그 초반에 뛰어보면 아는 걸.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여러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입니다. 여러분 밤에 보통 몇 시에 주무십니까? 보통 10시나 11시쯤 주무실 거예요.
주무실 때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아유, 오늘은 좀 힘들었지만 내일은 뭐 좀 좋은 일이 있겠지. 자자, 자자. 그냥 주무시기 뭐 해가지고 텔레비전이라도 틉니다. 그러다 좀 보다 주무시려고. 국민들 다 주무시려고 하는 10시, 11시에 텔레비 프로가 뭐냐면 추적 60분, 그것이 알고 싶다. 사건과 사람들, 현상수배 25시. 맨 두드놈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강도, 불륜, 폐륜, 때강도. 이거저거 안 되면 이제 암 걸린 애들 엄마 껴안고 막 우는 거 있지. 맨날 이런 걸 보다 잠이 드니까 꿈자리가 뒤숭숭.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잔 건지 안 잔 건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애들 들춰보게 돼. 이렇게 살아있지, 아직. 왜? 꿈자리가 나빴기 때문에. 아니, 왜 국민들 마지막까지 좀 주무시겠다는데, 그거 좀 편하게 주무시게. 밤 10시 넘어선 코미디 프로나 좀 해. 쇼나 해. 이래갖고 끼리끼리하고 웃다가 주무시면 얼마나 좋은 꿈 꾸실 텐데. 조금 더 주무시는 그 순간까지도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이놈의 방송도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스트레스. 자, 이렇게 스트레스가 지뢰밭처럼 깔려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유머로 무장해야 합니다. 유머의 대중화, 유머의 생활을 통해서 이 사회 전반에 스트레스가 아닌 엔돌핀이 돌아다니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신다면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유머를 가르쳐야 합니다. 유머의 조기 교육을 강력히 저는 주장합니다. 이 아이 세대에서는 유머를 구사할지 모르면 절대 어느 단체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유머를 구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유머란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절대적인 명제가 됐습니다. 태권도나 영어 단어, 컴퓨터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유머를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디서 가르쳐야 합니까? 식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 먹으러 나온 애한테 너 네 방 청소했어 안 했어 이 새끼야? 너 요새 왜 성적이 그 모양이야? 너 요새 왜 인사 안 해? 이런 걸로 애를 멀게 할 게 아닙니다. 야, 너희 앞에서 제일 웃긴 얘기가 뭐냐? 사오정 시리즈 뭐 최신판 나왔다며? 자꾸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그럼 애가 처음에는 꼰대 왜 저래 갑자기? 그러겠죠. 그러나 얘가 어느 날은 말이죠. 지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조크랍시고 농담이라고 유머라고 한마디 날리는 날이 꼭 옵니다. 이때가 중요해. 얘가 하는 얘기가 재미가 있든 없든 내가 알던 얘기든 모르던 얘기든 앞뒤 문맥이 맞든 안 맞든 관계없어. 그냥 막 웃어줘야 돼. 그래, 애가 신나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지. 그게 뭐가 웃겨, 이 새끼야. 밥을 처먹어,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아우, 추워 죽겠네, 이 새끼야. 그냥. 이러고 애를 죽여놓으면 그 애가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평생 얘기 안 합니다. 애가 얘기할 때 막 웃어주면 애가 신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지가 알고 있는 얘기 다 떨어지면 친구한테 가요. 야, 너 웃긴 얘기 있으면 한번 알려줘. 친구하고 유머를 말한 아이가 됩니다. 친구랑 유머를 나눈 아이는 절대 왕따가 없습니다. 요새 왕따가 얼마나 무서워요. 왕따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레간따라고 소리 없이 왕따 당하는 거예요. 또 지만 듣나? 지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지도 여기저기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얘는 어디 가든지 쭈뼛쭈뼛 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똑바로 얘기하는 말을 할 줄 아는 아이가 됩니다. 자기 얘기를 듣고 웃어주는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그 부모한테 못할 말은 또 뭐가 있어요? 지 남자친구 얘기, 여자친구 얘기 다 합니다. 청소년 문제 한 방에 해결. 엄마, 아버지는 아이에게 늘 신선한 조크와 유머를 듣기 때문에 마음과 몸이 젊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게 맞물려 좋아지는데 아니 왜 식탁에서 애한테 말을 못하게 합니까?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밥을 쳐, 이 새끼야. 밥이나 쳐먹어. 이런 엄마, 아버지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희 아버님 옛날에 군 출신인 군인이 우리가 아들만 내십니다. 밥상에만 앉으면 뭐라고 야단치네. 그런 일이 무슨 입맛이 있고 무슨 밥맛이 있습니까? 그냥 중간에 아유 나 안 먹어 가고 싶은데 중간에 그러고 왔다가는 개박살 나거든. 어떻게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빨리 한 그릇 먹고 가면 되거든. 그냥 빨리 밥을 먹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비만의 어머니는 속식입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은 언제든지 비만이 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처녀 때 그렇게 이뻤던 여자들이 아줌마 되면서 살찌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느 날부턴가 밥 먹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뚱뚱한 사람들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우, 나는요, 물만 먹어도 살쪄요. 가만히 보면 물도 빨리 마셔요. 하여튼 유머의 생활화, 유머의 대중화로 정말 이 사회가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살만 나는 세상이라는 게 돈만 갖고 됩니까,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가 너무 돈, 경제, 그러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 막 돈 타령, 경제 타령, 무슨 기업하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기업인들을 위축시키면 수출이 안 된다나? 그러면서 잡아가두지도 않고 돈 있고 힘 있는 것들은 맨날 들어갔다가도 보름 만에 다 기어나오고 맨날 힘 없는 것들만 몇 년씩 썼고 저는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GNP가 다소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가 좀 덜 풍요롭더라도 사회 정의가 서고 언제나 웃음꽃이 피고 엔돌핀이 돌아다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길 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새 천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렸습니다. 새 천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국의 미래가 솔직히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새 천년에 우리 한국은 철저하게 관광항구로 가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놀다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관광객 하나만 잘 들어오면 자동차 10대 파는 것보다 난데. 그런데 요즘 같은 우리 이미지, 잘 웃지 않는 한국인, 딱딱한 한국인, 바가지나 씌우고 불친절하고 이런 한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월드컵 100번 해봐야 축구만 여기서 하고 노는 건 일본 가서 다 놉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를 그럼 바꿔야 되겠다. 매년 7월 7일은 웃음의 날이다. 이날만큼은 절대 화내지 않고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고 누가 무슨 사과를 해도 다 오케이 하는 날이고 옛날 관계가 좀 멀었던 사람하고 화해하는 날이다. 이날 하루만 웃자는 게 아니라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전날로 웃음이 번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년 7월 7일은 웃음의 날이다. 제가 제정해서 지금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명도 받고 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내주신 모든 입장 수익금 또는 뭐 이 스마일 배지 또 나가면 이제 제가 쓴 책 그런 책에 대한 모든 판매 대금 모든 대금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기 입원 환자들이 있습니다.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있는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으로 성실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약속드리고 유머의 생활화 대중화를 통해서 정말 살맛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주장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장시간 앉아서 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코미디언들이 참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 코미디언만 나와서 웃겼는데 요새는 뭐 시트콤이라 그래갖고 가수도 웃기고 탤런트도 웃기고 또 뭐 우리 연예인만 웃깁니까? 막 정치하는 사람들도 웃기고 의상실 주인 여자도 나와서 막 웃기고 막 이러니까 이 코미디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먹고 살겠다고 이제 나선 게 뭐 빤스 파는 놈이 없나 용가리 맺는 놈이 없나 삼겹살 굽는 놈이 없나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한국 코미디의 미래형은 반드시 이렇게 말로 서서 웃기는 스탠딩 코미디어야 합니다. 우리도 자니카슨이나 레터맨이나 마법부나 레노 같이 말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웃길 수 있는 이런 후배 코미디언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저 혼자기 때문에 이렇게 외롭게 하고 있지만 많은 후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힘을 줘서 방송으로 진출한 날 여러분들은 밤마다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영곤의 서비스 조크. 예, 김영곤의 서비스 조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뭘 주고 좀 더 줘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비스 조크를 준비했습니다. 이 테이프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서비스 조크를 준비했습니다.